이제 앞에서 바이러스는 껍데기가 있고 유전체가 있다고 그랬죠. 그 유전체는 이제 우리가 보통 DNA 그리고 RNA가 있죠. 핵산이라고 합니다. 핵산은 DNA가 있고 RNA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우리 체세포는 이걸 이제 다 가지고 있는데 바이러스는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DNA를 가지고 있으면 DNA 바이러스라고 얘기하고요. RNA만 가지고 있으면 RNA 바이러스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RNA 바이러스를 한번 살펴보면, DNA 바이러스를 먼저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헤르페스. 그죠? 헤르페스. 우리 입술 부러트는 거 있죠? 그리고 노인들, 이렇게 노약자들 잘 걸리는 그 대상포진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 헤르페스의 사촌이에요. 헤르페스의 사촌. 그리고 HPV, 저게 바로 사마귀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입니다. 이거 다 DNA 바이러스입니다. 천연두. 시두 바이러스도 DNA 바이러스고요. B형 간염. 그리고 돼지에서 지금 막 그냥 작년에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그 질병 뭐죠? 돼지 열병. 돼지 열병 바이러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었죠. 아, 네네. 아프리카 돼지 열병. 멕시코. 네.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도 DNA 바이러스입니다. 제가 뭐 일부만 드러놓은 것도 있지만요. 사실 이제 치명적인 그런 병을 일으키는 DNA 바이러스는 그렇게 많지도 않고 대부분 RNA 바이러스. 한번 볼까요? 에볼라. 저것도 감염되면 살 길이 없습니다. 저거는 뭐 아프리카 지역의 특수 그 풍토병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사스, 즉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스 바이러스와 사촌인 메르스, 당연히 RNA 바이러스고요. 동물에서 그 구제역 바이러스, 그죠? 광견병, 인플루엔자, C형 간염, E형 간염, 뭐 소아마비, 홍역, 이런 모든 것들이 RNA 바이러스입니다. 네, 교수님. 이번에 대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어떤 유형의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제 이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사스 바이러스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유전체의 그 염기서열이라고 그러는데, 이 염기서열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염기서열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요, 이것을 정식으로 사스 코로나2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래는 이렇게 병원성이 높지 않았는데, 이것이 이제 어떤 돌연변이를 거치면서 지금 이렇게 굉장히 그 감염력이 높은 그러한 바이러스로 지금 변종이 이렇게 탄생한 거죠. 그래서 메르스 바이러스도 그런 변종이고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변종이고 사스 바이러스도 다 변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텐데 이 RNA 바이러스는 돌연변이가 잘 일어납니다. 이 돌연변이가 잘 일어나는 이런 특성 때문에 앞으로 전염력도 높고 병원성도 높은 이러한 바이러스가 나타난다 그러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네. 원래 그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원래 이제 뭐 세균이라든가 증식이 더 빠르잖아요. 근데 이제 바이러스는 사스 때도 그렇고 지금 겨울에 이렇게 발병을 하는데 바이러스가 이제 왜 겨울에 이렇게 발발을 하는지 왜 병을 일으키는지 그 점이 궁금합니다. 그 바이러스는 이제 일반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또 활성을 띠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보다는 겨울에 주로 이제 바이러스성 병이 이렇게 많이 발생해요. 세균성 질병은 이제 반대죠. 온도가 이렇게 높을 때, 그럴 때 이제 증식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데 바이러스는 이제 그렇지 않고 추운 계절에 이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데 그건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뭐 모든 경우에 똑같이 그렇게 적용되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 패턴이 이제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감염자도 많이 늘고 있지만 완치자도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완치자가 또 이제 그 다시 걸릴 확률이 이제 또 있다고 하잖아요. 또 다시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바이러스를 한번 이제 공격을 받은 몸체가 뭐 안 받은 몸체보다 안 맞은 사람보다 좀 더 면역력이 떨어진다든지 더 감염률이 높은 건지 좀 그런 영향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한번 감염이 되고 나면 다시는 이제 잘 안 걸립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몸 안에서 면역이 형성되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제 환자가 다시 감염됐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지금 지식으로 명확히 답변을 못해요. 그건 더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면역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있구나. 아. 그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다시 재감염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거 말고는 현재로는 설명이 잘 안 돼요. 뭐 후유증 같은 건 없나요? 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이 바이러스가 대량으로 우리 몸에 많이 들어올 때 문제가 돼요. 적게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에서 그냥 면역 시스템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전쟁에 비유한다 그러면 적군이 예를 들어서 뭐 한 50명, 100명 쳐들어오면 이거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죠? 네.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쳐들어오면 이건 바로 전쟁이죠. 그죠? 감염도 마찬가지예요. 감염되는 그 병원체 숫자가 굉장히 많은 양 일시에 우리 몸에 들어올 때 이걸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고 이게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중증으로 가는 겁니다. 가볍게 넘어가는 사람은요, 감염된 이 병원체의 숫자가 적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물론 이제 개인마다 건강상태, 면역상태는 다 다르니까 그건 별개로 하고, 병원성, 그러니까 그 증상의 그 문제의 심각성은 몸으로 유입되는 이 바이러스의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